네, 좀 있으면 여름방학인데 그때도 초심자 여러분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기타 열심히 치십시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벌아 에듀케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름방학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름방학이 사실 그런 뭐 여러분들의 취미를 갈고 닦기 가장 좋은 시기죠. 네. 대학생 여러분들은 이미 여름방학을 다 하셨을 네. 거고요. 네, 그리고 중고등학생 여러분들은 곧 하죠. 하긴 좀 선생님은 학창 시절에 보통 언제쯤 방학을 했었나요? 저한 7월 네, 20일경에 항상 그때 했던 것 십 같은데. 며칠 20일경에 네, 그렇죠. 했고, 개학은 8월 말. 8월 말 그렇게 8월 거의 30일 다 돼서. 그랬다가 또 무슨 뭐 입시 뭐 고3이고 이러면 한 일주일 놀았나? 일주일도 안 에, 놀았죠. 근데 네. 그그 학교 방학 내내 방학에 하자니까. 외우라 그래, 그거? 방학제 아, 알아서 하니까. 그렇죠. 대학생들은 6월 한 중순쯤 되면 이미 기말고사 끝나는 끝나고. 대로 이제 종강이 되니까 한 6월 20일부터 논다 시작하면은 7월 놀고 8월 놀고 9월 초에 개강을 하죠. 두 달. 선생님은 보통 여름방학 때뭐 하셨나요? 기타 쳤죠, 뭐. 하긴 그렇죠. 네. 기타 치셨겠죠? 여름방학 때 자꾸 학교 오라 그래갖고, 아, 이제 안 갔어. 왜 오라 그래? 왜 자꾸 오라 아니, 왜 그래? 자꾸 오라 그래요? 방학이지, 방학. 네, 그렇죠.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 그거, 소용, 그 공부 잘하는 놈그 안에 다 가고, 못하는 놈뭘 시켜도 못했대. 네, 여러분들 그래서 여름방학에는 그냥 기타를 치셔야 될것 같습니다. 더우니까, 좀또 기타 치기가 또 그렇죠. 이게 또 끈적끈적하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하면 하니까, 될까요? 뭐, 에어컨 하나 놔달라 그래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할 테니까 에어컨을 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놔주면 그다음부터 기타 기타 치시면 돼. 치는 건다. 뭐 공부야, 야, 기타야. 그러니까 기타 공부한다 그랬지. 아, 뭐, 어떤 공부라고 말을 안 하지 않았냐? 이것도 공부다, 엄연히. 와, 아주, 네. 굉장하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여름방학 때는 여러분들이 뭐 지금까지 학기 중에 열심히 갈고 닦지 못했던 그런 역량을 갈고 닦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덥다고 너무 처져 있지만 마시고요. 에어컨 사달라고 하셔서 에어컨 틀어놓고 신나게 기타 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거 요런 거 사달라 그러면은 뭐 부모님들도 그렇게 반대 안할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은 뭐 살만하다. 네, 그렇죠. 이 정도면은 사실 뭐 여러분들 대학생 여러분들 열심히 알바만 한 요새 일 시급으로는 뭐 하면 일주일만 열심히 하셔도 뭐뭐 금방 되네. 사실만한 뭐 그런 정도죠. 이 스콰이어 컨템포러리 텔레캐스터 흐흐 모델 H 네 HH 모델인데 정가 69만 9천 원에 할인가 55만 9천 원 아주 저렴하게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 할인이 적용돼 있네요. 네 전장 98cm 두께 43 플러스 1mm, 12플랫 뒤뜰레 73mm 컴팩트하고요. 바디 묵직 포플라입니다. 오랜만에 보네요. 폼의 스펙이에요. 폼의. 이게 통넥에 뒤에 스컹크라인에 트러스로드 집어넣은 모델로 아주 깨끗한 하얀색의 메이플 통넥이 얹어져 있습니다. 스탠다드 다이캐스트 머신에 대해 너트 너비는 41.91mm 신세틱 본넛이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프렛은 22 전부 프렛, 스케일 길이는 648mm 스탠다드, 픽업은 세라믹 컨버커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 그리고 6세들 스트링 스루바디 하드테일 블락세들 네클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는 스콰이어다운 깔끔한 네, 스펙의 모델입니다. 무게를 바로 저 달아볼까요? 다시 쓸게요. 저는 좀 가벼운 것 같아서 자, 몇 킬로일까요? 띠댕. 3.25, 2.99 그렇게까지 가볍다? 자꾸 알겠습니다. 들어봐, 계속, 들어볼수록 가볍군요. 말씀하실 때 계속 들어봤는데, 완전 가벼워요. 2.99, 3.25. 네. 제가 2승 먹나요? 먹었다. 네! 와. 2승! 아, 근데 감사합니다. 안 고쳤어도 좋네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진짜 작게 쓰셨나봐요. 3.15였죠? 3.15. 네. 아주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 스콜피온 지나가게 치니까 안 치는 것 같아. 그죠? 스콜피온 좀 이 갭이 묵직한 데다. 너무 크죠? 자, 이게 이제 펜더로 펜더 클린톤인데 이 초고성능 UHD 해상도인데요. 든든한 험버거 예, 소리 납니다. 험버거 소리답게 나네요. 네. 그래서 그럼 뭐 무시 못하겠.
플랫을 줘고요. 좋다. 네. 뭐 그 요새 초심자분들 기타가 너무 좋아졌어요. 트윈 리볼브의 크런치 박스. 약간 좀 하이가 좀 적네요. 적네요. 네. 네, 좀 살짝 먹먹한 느낌 좀 있습니다. 네, 마샬 개인 톤이고요. 네. 어, 확실히 지난 시간에 여파 때문에 얘가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네요. 네. 어, 뭐, 되게 싸네요, 네. 소리가. 그 정도 아니에요. 네. 55만 9천 원의 가성비에 충분히 괜찮다라고 할 만한 소리가 나옵니다. 이거 다 좀 너무 바짝 붙어 있어. 아, 이거 좀. 네. 약간 손해 좀 보긴 봤는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험버거 소리 든든하게 나는데 네. 해상도는 약간 뭐 좀 가격대에 비슷한 해상도기는 한데 하이가 양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올려놓고 치세요, 하이. 네. 반주에 묻히니까 더 좋네요. 좋네요. 네, 네. 소리가 탁 튀어나오는 네, 힘 있게 쭉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반주를 뚫고 나오는 그런 느낌이 좋고요. 하이데오 조금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을 잡으시면은 얼마든지 힘 있고 배음 좋은 험버커 사운드로 연주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컨템포러리 텔레캐스터 흐흐 모델이었고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편 드릴까요? 네, 한 줄 좀 드렸습니다.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좋아서 히읗 이렇게. 예, 험버커의 매력이 그만큼 잘 묻어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다소 아쉬운 건 해상도와 하이, 결국엔 흐흐. 해상도 하이. 네. 저는 좋아서 흐흐. 그렇죠. 험버커 좋아서 흐흐. 아쉬운 건 해상도와 하이 흐흐. 텔레캐스트 흐흐. 네, 모든 게 H로 점철이 되었던 네, 컨템포러리 텔레캐스트 HH. 감사드립니다. 요게 옵션이 좋네요. 요게 네. 매치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되게 이뻐요. 이렇게. 네. 하얗고요. 네, 그렇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화이트. 화이트 흐흐인데요. 네. 하양 이래도 허그 흐흐 네. 그렇구나.
요거 좀 길이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 한 20% 정도 길만 들으면 좀 좋아질 것 같아. 음정이나 이런 건 되게 좋거든요. 좀 저렴한 모델을 좀 준비하고. 조금만 신경 쓰시면 좀 좋아질 것 같아. 네. 자, 몇 대 몇? 8.0. 저는 7.0. 7.0.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H로 점철된 기타, 컨템포러리 텔레캐스터 흐흐 모델 같이 보셨고요. 네, 장점도 흐흐, 단점도 흐흐. 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뭔가 든든한 험버커 사운드가 필요하실 때 네. 텔레캐스터의 50만원대 모델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네, 좋은 네, 선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방학 때 요놈 하나 구입해갖고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방학용? 방학용. 네, 네. 알겠습니다. 방학용 텔레캐스터 네. 네, HH 모델 오늘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모델 찾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키어타임스 더블타임스.